안녕하십니까. 푸티지 브라더스 발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죠? 자, 바로 여기. 그 중에서도 바지. 저희 오늘은 인코텍스를 좀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네, 인코텍스 하면 뭐다? 월드 베스트 트라우저. 네, 더 월드 베스트 트라우저라는 명칭을 갖고 있죠. 네,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바지인데, 네. 이 인코텍스를 가지고 있는, 네. 브랜드가 슬로웨어입니다. 네. 저희가 한 10년 전, 13년 전쯤에 삐띠오모 막 바잉 출장 다니고 이럴 때, 네. 그때 이 클라시코 이탈리아나 스타일이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네. 네, 이태리에서 바지 제일 잘 만드는 브랜드 하면 거론되는 몇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네, 네. 저희 회원님들 아실 거예요, 아마. 펜츠의 3대장 뭐 이렇게 불리우던 브랜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도 인코텍스가 사실 넘버원이었죠. 네, 거의 대부분의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바지를 뭘 살까 하면은 대부분 그 이탈리아 분들도 추천하는 게 인코텍스라는 그렇죠. 바지였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최강자로 남아있는 건 뭐다? 인코텍스. 인코텍스다. 네. 네. 더 월드 베스트 트라우저. 네. 괜히 그 더 월드 베스트 트라우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석에서 좀 추천드리는. 네. 그렇죠. 조금 좋은 바지 뭐 사야 돼? 그럼 인코텍스 사세요. 최고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바로 오늘 설명드리는 이 인코텍스입니다. 이제 인코텍스는 무려 역사가 한 70년 정도 그렇죠. 됐잖아요. 1951년도에 네. 창업을 한 브랜드예요. 네, 생각보다 네. 되게 오래된 네, 역사가 깊은 브랜드인데 네. 이 외에도 네, 그 각각 아이템마다 전문 브랜드를 네 가지를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바지는 인코텍스, 셔츠는 글랜 셔츠, 자켓류 몬테도로, 그다음에 니트웨어는 자노네라는 브랜드. 그래서 네 가지 브랜드를 하나에 묶은 것이 네. 이 슬로웨어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 지금 저희 여기 나와 있는 매장은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인데요. 최근에 4월 말에 또 리뉴얼을 다 하셨다고 그래요. 이 브랜드 네. 컨셉에 네. 맞춰가지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간략하게 이렇게 인코텍스에 대해서 그리고 슬로웨어에 대해서 역사랑 뭐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소개시켜드릴 게 있죠. 바지. 네. 바로 인코텍스 트리코치노. 네. 네. 인코치노. 이제 인코텍스의 트리코치노가 인코텍스 브랜드 또는 슬로웨어 브랜드를 입문하실 때 제일 처음으로 네. 입으실 수 있는 바지. 그렇죠. 이제 네. 인코텍스 하면은 다양한 컬러의 면바지 그리고 되게 오래 입은 것 같은 느낌의 예, 가먼트 다잉을 한 그렇죠. 예, 그런 특유의 그 색감이랑 재질감. 네. 네, 그게 굉장히 유명한 바지예요. 아무래도 대표 상품인 만큼 이렇게 트리코치노가 쫙 걸려 있습니다. 네. 네. 총 9가지 컬러? 네, 무려 9가지 컬러. 네네.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희가 잠깐 신발 사장이 말했던 이 가먼트 다잉 기법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잠깐 그 TMI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먼트 다잉 기법이 뭐냐면 이제 바지를 만들어 놓고 완성된 상태에서 염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지금 오늘 인코텍스를 입고 왔는데 인코텍스 바지를 입으면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이태리 브랜드의 이 이태리 바지의 어떤 패턴의 우수성. 사실 이 가먼트 다잉에서 나오는 색감도 딱 봤을 때의 어떤 그런 특징 중에 하나겠지만은 저는 이 바지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의 우수성을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전문 용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바지의 모양입니다. 이 바지의 어떤 피팅을 좌우하는 이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뭐냐? 네, 입으면 다리가 되게 예뻐 길어 보여요. 네, 길고 이뻐 보여요. 네, 일단 엉덩이도 되게 이뻐 보입니다. 네, 약간 힙업돼 보이고 그리고 이게 좀 체형을 좀 덜 가립니다. 배가 좀 뭐 없으신 분들 또는 심지어 약간 배가 조금 나오신 분들도 네, 입으시면 생각보다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이즈라고 그러죠. 네, 이 미디의 어떤 이 곡선의 설계라든가 패턴의 설계 때문에 체형을 좀 덜 가리고 편하게 네. 입으실 수가 있다. 네. 네. 여기는 조금 낮은 편이고 엉덩이 이제 미디라 그러죠. 그렇죠. 긴 미디가 좀 긴 편이라서 엉덩이를 이렇게 싹 감싸는 네. 그런 착용감. 그래서 네. 이제 입으면 굉장히 이렇게 바지가 어떤 그 골반에 딱 안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굉장히 좀 굉장히 편하고. 예.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인코텍스 바지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으면 손이 자꾸 가고 왜 편해? 그게 이런 패턴의 그 비밀이 좀 있습니다. 티셔츠 같은 거랑 매치시키셔도 좋지만 저희 같이 오는 이런 자켓 차림, 예, 세퍼리 자켓 차림이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거 하실 때 너무너무 좋습니다. 밑으로 좀 좁아지는 테이퍼드 실루엣이 자켓이랑 매치시켰을 때 가장 상성이 좋거든요. 네, 궁합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감이나
예, 촉감이나 그런 패턴의 우수성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긴 한데 입어보셔야지 더 확실히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타 브랜드들에서는 굉장히 느끼기가 힘든 그런 좀 강점이 좀 있습니다. 네. 원단 특유의 재질감이나 그다음에 이 컬러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조금 굉장히 우위에 서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뭐 네. 몇십 년간 네. 바지만 연구한 브랜드다 네. 보니까 몇십 년이 아니 70년. 70년 네. 동안 바지만 만들던 브랜드다 보니까 오래 묵은 데는 네. 그 오래된 네. 네.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바지 맛집이다. 전 세계 바지 최고 맛집이다. 이런 조금 네, 개성 있는 컬러도 있지만 기본 컬러들도 기본 있죠. 기본 컬러들, 뭐 이런 컬러들. 네. 톤다운된 카키 컬러 같은 경우도 이거 뭐 하나 구매하고 갖고 계시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웬만한 상에 거의 다 잘 어울리는 그렇죠. 컬러. 또 이태리하면 뭐다? 화이트 팬츠. 네, 화이트 팬츠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흰 바지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게 생각보다 입으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를 잘 받아주고 네. 사실 오늘 네. 이 신발사장 룩에 바지만 이렇게 흰색으로 딱 네. 네, 매치시키면 이렇게 입어도 바로 그냥 이탈리안 삐띠어머 네, 삐띠어머 룩 이번에 저희가 인코텍스에서 좀 소개시켜 드릴 게 네, 있습니다. 또 트리코치노에 이어서 네. 네, 걸작이 또 나왔죠. 인코텍스에서 블루 디비전이라고 그래서 데님 라인이 나왔습니다. 출시된 지 3시즌 정도 된 이제 데님 라인이고요. 인코텍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셈이죠. 좀 어른의 청바지라고 할까요? 굉장히 하이엔드 사양의 럭셔리 데님입니다. 이태리에 그 지아다라는 데님 팩토리가 있는데 그 지아다라는 팩토리에서 생산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여기가 되게 명품 브랜드 데님을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시는 공장이고 네. 저희가 이제 뭐 데님 편이나 이런 데 소개해드린 그런 미국 데님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죠. 그럼 굉장히 딱 미국 데님이 비즈니스 캐주얼하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진짜 워크웨어다 보니까 핏이 조금 좀 넓고 넓다거나 좀 거칠은 느낌이 있죠. 데님을 어떤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든가 이런 좀 어른의 좀 점잖은 캐주얼에 좀 매치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네. 이런 데님이 해답입니다. 사르토리얼 테이퍼드 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적당하게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라인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한국만을 위해서 네, 별주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테이퍼드 핏이다 보니까 자켓이랑 입기 너무 좋아요. 인코텍스의 바지의 특징이 뭐냐? 이런 자켓과 비즈니스 캐주얼과 매치하기가 너무 좋다. 이게 이제 이탈리아 스타일을 평소에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라인의 그 데님 팬츠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면 네. 슬로웨어의 모든 이런 그 구성을 보면 이탈리아 남자들이 평소에 입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예쁜 바지에 이런 셔츠, 이런 자켓이나 니트웨어를 그냥 살짝 걸치는 정도, 그리고 이런 레더 스니커즈 이런 게 딱 그 이탈리아 남자들의 그런 어떤 좀 전형적인 차림이거든요. 디테일을 좀 보시면 원래 데님에 이제 들어가는 이런 리백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예, 스티치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예, 좀 입기 편하시게 예, 지퍼플라이 지퍼플라이로 되어 있고 예, 요건 뭐냐면은 벨트 고리 넣는 고리입니다. 요 벨트를 여기다 이렇게 꽂으시면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벨트 버클이 좌우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네. 되면 이런 좀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충실하게 되어 있다. 네. 그것이 바로 명품 바지다. 네. 이게 그리고 좋은 게 컬러가 다섯 가지나 나옵니다. 무려 네.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데님 컬러가 다섯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상의랑 매치시키실 때 몇 가지 이제 마음에 드시는 컬러를 가지고 계시면 톤에 맞춰갖고 코디하시기가 너무 좋다. 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데님 라인은 특히 다섯 가지 컬러는 오직 한국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슬로웨어 바이어분들이 이 우리나라 남성분들을 위해서 맞춤으로 네. 이렇게 컬러를 지정해서 좀 다양하게 이 데님 라인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화이트 진 빼놓을 수 없죠. 네. 뭐 여름에는 뭐 그냥 이거 하나면은 웬만하면 바지는 그냥 끝이다. 그렇죠. 위에 뭐 상의는 무얼 입으셔도 이 화이트 데님 하나만 있으시면 되게 멋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기 잠깐만 네. 아직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요. 아, 네. 네. 뭐 이게 사르토리얼 테이퍼드 핏이잖아요. 사르토리얼이라는 게 뭐죠? 사르토리얼은 이제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양복 테일러링 네, 테일러링을 뜻하는 네, 거죠. 테일러링이다.
그 테일러링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손바느질이나 이런 되게 섬세한 디테일을 보통 뜻하긴 하는데, 이게 앞에 보시면 이 비조 라인이 봉제를 되게 좀 심플하게 하셔가지고 입었을 때 이 앞에 착용감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 네. 허리 라인이 보통 데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예, 체인 스티치로 되게 강하게 빡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테일러링 된 그냥 바지, 예, 슬랙스, 트라우저 같은 방식으로 이 허리를 마감을 하셨네요. 보면은 뒤에 허리 띠 부분 있죠? 예, 띠 부분이 쥐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요. 뒤는 굉장히 얇고 앞으로 가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넓어지는 형태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게 티가 나네요. 이런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디테일들이 실제로 입으셨을 때 예, 골반에 착 감기는 편안함의 비밀 아닌가. 네네. 예. 잘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인코텍스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봤고요. 인코텍스와 슬로우웨어. 슬로우웨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네. 예, 최근에 이 얘기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올드머니룩. 네. 예, 최근에 유행하는 또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가 다 올드머니는 아니잖아요. 저희 뭐 사실 노머니잖아요. 마이너스 머니? 네. 네, 그런 수준이죠. 네, 마통? 네. 올드머니 하면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죠. 네. 파이어 럭셔리. 네. 그게 이제 요즘에 키워드잖아요. 좀 이렇게 드러내듯 안 드러내는 그런 고급스러움. 저희가 뭐 돈은 없더라도 올드머니 룩은 못하더라도 파이어 럭셔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남자들의 파이어 럭셔리는 뭐다? 슬로우웨어. 슬로우웨어다. 네. 네, 여기 오시면 파이어 럭셔리 네. 룩을 완전히 그대로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패션의 아이템의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은 하의부터 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슬로우웨어 매장에 오시면 다른 아이템들도 토탈로 보실 수 있거든요. 네. 많이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스티치 브라더스 슬로우웨어 편을 보시고 네, 가까운 슬로우웨어 매장에 방문을 해주시면 트리코치너를 무려 10%나 네, 할인해 주시는 네.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매장에 오셔가지고 아 스티치 브라더스를 보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트리코치너를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